북한이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달 초 실패한 화성 17형을 다시 쏘아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정상 각도라면 미국 본토까지 다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한 부자의 사인이 9개월여 만에 밝혀졌습니다. 심장질환으로 먼저 아빠가 세상을 떠난 후 두 살 아들은 굶주리다 숨진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미국의 유명 식품기업 타이슨푸드의 후계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남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다 경찰에 체포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전국으로 유통된 한국산 팽이버섯이 리콜됐습니다. FDA는 LA 인근 버논의 그린데이 식품의 팽이버섯이 리스테리아균 오염 가능성이 있어 리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정 실장이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기 보충이 필요할 때 복용했던 황제들의 보약은 바로 공진단입니다. 여기에 혈액을 맑게 하고 막힌 길을 뚫어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돕는 침향을 더해서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침향은 오래전부터 임금들의 기력회복제로 사용되었죠. 신만희 정석군의 천정산삼에서 따라올 수 없는 명품 천정산삼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한 알에서 느껴지는 명품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북한이 어제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정상 각도로 발사한다면 미 본토까지 사정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보름 만에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고도 6,100km까지 치솟았고 천여 킬로미터를 비행했습니다. 최고 속도는 음속의 22배로 탐지됐습니다. 비행시간은 70분 정도로 보입니다. 매우 높은 각도로 발사한 건데 정상 발사한다면 사거리가 15,000km 이상일 것으로 추산됩니다. 미국 본토를 사정권으로 둘 수 있는 거리입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 3일 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을 다시 발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엔 최고 고도 약 1,920km, 비행거리는 760km로 탐지됐습니다. 2단 추진체까지 분리됐지만 탄두부가 비행하던 중 추력이 약해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성 17형은 다탄두 탑재 방식으로 개발돼 여러 지역을 타격할 수 있고 길이가 20m를 넘어 괴물 ICBM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북한은 올해 초부터 여러 차례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화성 17형 발사에 도전해왔습니다. 이번 발사는 고도나 속도, 비행거리 등을 볼 때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됩니다. 화성 17형의 발사 성공은 핵무기 발사 수단의 완성을 의미하는 만큼 한미 군 당국은 미사일의 세부 재원을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백악관은 일단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미 본토에 직접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시험 발사를 지속하면서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는데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서 김기현 기자입니다. 백악관은 일단 북한이 어제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에 대해선 미국 본토에 직접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이 국제사회에 초래한 심각한 위협에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It itself did not pose a threat to the homeland, but make no mistake, we are remain deeply concerned about. 북한은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미사일 발사 자체를 통해 관련 능력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동북아 지역의 정보 수집 능력은 물론 군사 대비 태세 역시 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국과 일본 같은 우방과 함께 연합훈련을 비롯한 군사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Military readiness is never static. It's never taken for granted, and we're always trying to improve it, and we're going to continue to do that as he continues to conduct these provocations. 미 백악관은 여기에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조건 없는 협상 창구는 여전히 열려 있지만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북한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현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북한 매체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우선 국방건설 전략이 엄격히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진행되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험 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은 김정은 부인 리설주와 딸이 함께 현장에 동행한 사실을 밝혔는데 김정은의 딸이 공개석상에 등장한 사실이 보도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 부자의 사인이 9개월여 만에 밝혀졌습니다. 두 살배기 아이의 사인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는 슬픔에 빠졌습니다. KBTV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15일 뉴욕 제네바에 소재한 아파트에서 한 59세 아버지와 두 살 아들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봤다는 목격담은 1월 22일이었습니다. 사망한 데이비드 시니어 씨가 일주일 넘도록 가족 아무에게도 소식이 없다는 신고를 받고 온타리오 카운티 경찰국은 복지점검차 그의 거주지로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아파트에 도착했을 땐 문이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강제로 아파트 문을 뜯고 들어갔는데 히터가 켜지지 않은 2월의 쌀쌀한 방에서 아빠인 데이비드 시니어 씨는 침대 위에서 그의 두 살 아들은 그의 근처에서 발견됐습니다. 현지 매체 데모크랫 앵크로니클에 따르면 당시 거주지에서 투쟁의 흔적은 없었다며 두 사람이 사망했을 때 이곳에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황이 전혀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국은 그들의 사체가 발견된 지 9개월간의 조사 후 데이비드의 사인은 심장병, 아들의 사인은 아사로 밝혀냈습니다. 아빠를 먼저 떠나보낸 후 홀로 남겨진 두 살 아들은 굶주리다 결국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두 사람에게서 외상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당국은 당초 두 사람의 사인으로 고려했던 일산화탄소 중독이 실제 사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자 더욱더 비극적인 사건이라며 슬퍼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두 살 아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여러 번의 수술과 몇 달간의 재활을 거쳐 이제 겨우 막 걷는 법을 배웠다고 전했습니다. 조사관들은 두 부자의 죽음에 대한 수사를 공식적으로 종료했습니다. KBTV 뉴스 박진호입니다. 경찰이 집에서 자고 있는 남성을 체포했는데 그 이유는 술에 취해 남의 집에 들어와 자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남성, 치킨으로 유명한 육가공 업체 타이슨 푸드의 후계자였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심한 시각, 집안에 들어온 경찰이 방 안 침대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있는 남성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남성은 잠이 덜 깼는지 경찰이 계속 불러도 침대에 누운 채 손을 흔드는 행동을 합니다. John, Fayetteville Police Department. You have two options. Either one is you sit up and put your clothes on, or two, you go to jail just like you are right now. 결국 경찰은 이불을 걷어내고 속옷 차림인 남성을 강제로 일으킨 뒤 수갑을 채웁니다. I'm going to sleep. No, you're not. You're going to jail. You're in the wrong house. 만취한 상태로 남의 집 여대생 침대에서 잠을 자다 체포된 이 남성은 미국 최대 육가공 업체 타이슨 푸드의 후계자이자 최고 재무 책임자 존 타이슨이었습니다. 지난 6일 공공장소 만취 소란과 가택 침입 혐의로 체포 기소됐는데 오늘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타이슨은 자신의 행동에 깊이 반성하며 알코올 치료를 받겠다고 공개 사과했고 회사 측은 이사회를 소집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 분리선을 타고 경찰과 도주 차량과의 맹렬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좁은 차 사이를 이리저리 빠져나가며 고개 운전을 하는 도주 차량. 급히 우회전 차선으로 끼어들더니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드리프트 주행까지 선보입니다. 결국 급회전을 하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멈춰선 사이 경찰이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으며 추가 도주를 막습니다. 경찰에 의해 차 밖으로 끌려나온 여성은 약물에 취한 상태였고 차 안에는 코케인과 메스암페타민, 주사기와 권총도 발견됐습니다. 여성은 차량 절도와 약물 난폭 운전,
불법 마약과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중범 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한인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LA 다운타운 패션 디스트릭트가 절도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LA 경찰국 통계에 따르면 LA 지역 의류 도소매점에서 발생한 절도 범죄는 모두 1,098건으로 예년에 비해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가장 많은 범죄 유형은 의류를 훔쳐 달아나는 일명 들치기 절도로 723건을 차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한인 자영업자들이 많은 다운타운 패션 디스트릭트가 489건으로 가장 피해가 컸습니다. 들치기 사건 중 88%는 물건 가격이 $950 이하로 경찰은 $950 이하 물건을 훔쳐도 기소될 위험이 낮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인구가 늘면서 닭고기 소비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식품의약국 FDA가 처음으로 실험실에서 배양된 닭고기를 사람이 먹어도 안전하다고 승인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FDA는 배양육을 생산하는 2015년에 설립된 스타트업 회사 업사이드 푸드가 제공한 데이터와 정보를 사용해 더 이상 의문점은 없다며 처음으로 실험실에서 배양한 닭고기를 사람이 먹어도 안전하다고 최종 승인을 내렸습니다. 업사이드 푸드사의 최고 경영자인 우마 발레티는 올해 초 CNN을 통해 배양육을 만드는 과정은 맥주를 양조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효모를 키우는 대신 동물 세포를 키우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는 이 제품들은 비건이나 식물 기반이 아니라며 동물 없이 만드는 진짜 육류 제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BC 등 매체에 따르면 실험실에서 만들어낸 배양육은 살아있는 동물들로부터 받은 세포를 사용해 만들어지며 미 농무부의 검사를 거치면 소비자들에게 판매될 수 있습니다. 업사이드 푸드사의 배양육이 정식으로 판매되기 위해선 제품을 만드는 시설에 대한 공식적인 승인 등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발레티 최고 경영자는 이번 FDA 승인을 두고 식품 역사의 터닝포인트라고 밝혔습니다. 몇몇 식품 스타트업 회사들은 탄소 배출과 물을 절약하고 환경 보호에 힘을 쓸 수 있도록 업사이드 푸드사와 비슷한 제품을 개발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과학자들도 실제로 이러한 음식들로 인해 지구에 가해지는 부담이 80% 이상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현재 식량 시스템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원인의 25%를 차지하며 대부분은 동물 농업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배양육으로 인해 동물들의 도살을 줄이고 기후 위기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배양육 제품은 미래의 전체 육류 시장에서 현재 소비되는 육류 제품들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캘리포니아는 물론 전국으로 유통된 한국산 팽이 버섯이 리콜됐습니다. 식품의약국 FDA는 LA 인근 버논의 그린데이 식품이 판매한 팽이 버섯이 리스테리아균 오염 가능성이 있어 리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콜된 팽이 버섯은 투명한 비닐봉지에 낱개 포장된 200g짜리로 지난 9월과 10월 사이 판매된 제품입니다. FDA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제품을 폐기하거나 구입처에서 반품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된 팽이버섯을 먹을 경우 발열, 근육통, 두통 등의 증세를 보일 수 있고 면역을 떨어뜨려 노년층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정 실장이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지영철 기자입니다. 8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구속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실장이 받는 혐의는 부패방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크게 네 가지. 검찰은 정 실장이 남욱 변호사 등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로 선정해 210억 원 상당의 수익을 몰아주고 이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도 김만배 씨로부터 수익 428억 원을 나눠받기로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2013년부터 2020년까지 6차례에 걸쳐 대장동 사업자로부터 뇌물 1억 4천만 원을 건네받고 지난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정 실장 측은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장동 일당의 허위 진술만을 근거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고 항변했고 검찰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영장실질심사도 길어졌습니다. 혐의 소명 어떻게 하셨어요? 아, 성실히 임했고요. 아, 어쨌든 뭐 어떤 단합 속에서도 역사와 민주주의는 발전할 겁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끝내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던 정 실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최측근인 정 실장도 구속되면서 이재명 대표로 향하는 검찰의 수사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지난해 전입이 가장 많았던 주는 텍사스로 나타났고 전출이 가장 많았던 주는 캘리포니아주로 조사됐습니다. 일리노이 플러시는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주의 전출이 지난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우정국이 접수한 주소 변경 데이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날씨가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난해 10만 1천 가구가 줄었습니다. 전출 이유는 높은 주거비와 높은 세금, 정치 성향이 다른 점이 가장 컸습니다. 뉴욕은 자택근무가 늘면서 지난해 7만 5천 가구가 줄었습니다. 일리노이는 지난해 2만 9천 가구가 다른 주로 전출했습니다. 반면 전입이 가장 많았던 세 개 주는 텍사스, 플로리다, 사우스 캐롤라이나로 나타났습니다. 텍사스 주는 지난해 12,700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플로리다와 사우스 캐롤라이나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과 주거비, 날씨 영향과 코로나19 관련 규제가 적다는 점이 인구 유입을 촉진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출 전입은 일자리와 관련이 높았지만 팬데믹 이후 일자리가 이유인 이사는 19% 감소한 반면 가족과 가까이 생활하고 싶어 이사하는 경우는 지난 2015년 이후 13%나 늘어났습니다. 남가주에 진출한 한국기업협의체인 키타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사우스베이 한미노인회에 배 300박스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노인회 기증행사는 농협 아메리카, 키타, 남가주 한국기업협회가 함께 주최하고 한국농산품식품유통공사, 한국배수출연합회가 후원했습니다. 한국산 배는 총 200박스가 전달될 예정이었지만 300여 명의 한인 어르신들이 몰리면서 모두 배를 맛볼 수 있도록 100박스가 추가돼 300박스가 전달됐습니다. LA 지역에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사시는데 그분들에게 좀 우리의 그 맛있는 배를 기증도 하고 이렇게 좋은 행사로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욱규 사우스베이 한미 노인회장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남가주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후원에 감사함을 표하며 연말이면 소외될 수 있는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한인 사회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한 주간 증권 상황을 돌아보고 다음 한 주를 전망하는 주간 증시 브리핑 시간. 아티스 캐피탈 김재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증시가 소폭 오른 걸로는 나오는데 이번 주도 변동성이 좀 큰 시장이었어요. 이번 주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도 이제 이틀 오르고 이제 오늘도 살짝 올랐지만 이제 뭐 혼조세를 계속 유지하다가 처음 랠리 모드가 혼조세로 꺾였다가 다시 이제 끝날 때가 막판에 좀 상승하면서는 3대 지수 모두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이틀 오르고 3일이나 떨어진 이번 주를 불과 몇 포인트 차이로 엇갈린 등락이 아닌 하락한 주로 기록했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장이 폭등을 했었는데 폭등세가 연결이 안 됐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비해서 이제 네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거의 8개월 만에 최고로 가장 크게 폭등한 주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네스닥이 한 7.3% 정도를 이제 무지막지하게 폭등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네스닥이 이번에도 가장 크게 떨어졌죠. 그러니까 1.5%를 떨어진 겁니다. 그럼 지난주 폭등한 거에 비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뭐 진짜 뭐 조적지열 수준으로 떨어진 거지만 어쨌든 네스닥은 떨어진 거고 지금 이제 다우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비해서 거의 보합세, 그러니까 2.17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지난주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S&P 500 같은 경우도 0.6%가 떨어졌으니까 3대 지수가 결과적으로 지난주에 비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연결이 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대형주들이 사실 좀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그러면
지금 시장을 봤을 때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게 시장이 반영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래도 소폭 하락했다면 대형주들의 지금 그 끄는 힘이 좀 약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난주 네스닥이 폭등한 거를 그러니까 초대형 주식들, 팩만 주식들이 뭐 빅테크들이 이제 랠리를 이끌었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만큼 뭐 강력하게 올랐는데 반등을 했는데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번 주까지 연결이 되지 못하고 이제 꺾이는 조짐을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는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중국 주식들 뭐 알리바바나 뭐 JD.com이나 뭐 중국 주식들이 엄청나게 폭등세를 예를 들어서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며칠째 오늘은 좀 떨어졌지만 며칠째 이제 상승 모멘텀을 연결시키고 있는 중국 주식들의 반격이 두드러졌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 같은 경우도 지난주하고 비슷한 수준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난주 9일 날이니까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에 2년 최저치를 뚫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일주일 만에 2년 최저치를 다시 한번 뚫고 새로운 2년 최저치로 무너졌습니다. 그럼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난주보다도 좀 더 떨어진 레벨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랠리 모드를 이끌어 갈 만한 어떻게 보면 좀 선두주자, 예를 들어서 리더십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죠. 크리스마스 랠리를 좀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또 연준에서는 매파적 발언도 또 계속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 주도 제가 뭐 카운트를 안 해봤지만 한 7명, 8명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8명의 다른 연준 의원들이 나와서 인사들이 나와서 이제 계속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지금 뭐 금리 인상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멈출 거다. 아니면은 오히려 또 금리 인하가 될 거라는 거는 아직까지 시기상조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아직까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 또 최종금리, 기준금리가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4.75에서 5%가 이제는 지난번에 PPI, 이번 주 PPI, 지난주 CPI가 나옴으로써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신호가 나온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케이 이번에도 12월 달에는 0.5 인상으로 끝나버리고 내년도에는 뭐 스탑되거나 아니면은 0.25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최소한 5에서 5.25%가 될 수도 있다. 최종 금리가 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연준 인사 중에 한 명은 5에서 7%까지도 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이 기대를 가졌던 거에 초를 치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설레발 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좀 잡히고 있다라는 이런 증거들도 지금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또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도 시장에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을 좀 더 잘 지켜봐야 되는 시기일 것 같네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기 보충이 필요할 때 복용했던 황제들의 보약은 바로 공진단입니다. 여기에 혈액을 맑게 하고 막힌 길을 뚫어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돕는 침향을 더해서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침향은 오래전부터 임금들의 기력회복제로 사용되었죠. 신만희 장석군의 천정산삼에서 따라올 수 없는 명품 천정산삼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한 알에서 느껴지는 명품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